아, 멋있습니다.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냐.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더 합체 시리즈의 마이트 가인, 마이트 카이저, 마이트 건어까지 해서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 퍼펙트 모드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트 가인은 전에 리뷰를 해드렸었어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박스 디자인 보시면은 로봇들이 들어있고 색깔이 조금 다르게 네이밍이 되어 있고 위에는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체가 퍼펙트 모드고 마이트 카이저는 25만원대, 마이트 건어는 20만원 초반대. 마이트 카이저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랑의 날개에 용기를 태우고 돌려라 정의의 수레바퀴. 초 AI 로봇이어가지고 대화도 가능하고 하지만 요 친구는 조종을 해야지만 움직이는 그런 기체였어요.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 합체할 때 요 구도로 합체를 하잖아요. 장난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다라는 거. 비클 모드, 제트 모드, 로봇 모드 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줬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카이저 캐리어가 들어있지 않았고 아마 별매로 그죠? 또 나올 것 같아요. 이야, 깔끔합니다.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가운데 카이저 1호기부터 2호, 3호, 4호, 5호, 카이저 Z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서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로봇의 홈파츠가 5개가 더 들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손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맨 처음 나온 게 이제 카이저 드릴입니다. 보면은 누가 봐도 다리가 있고 몸통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뭐 이거를 다 가릴 수는 없는 구조고 바퀴가 두 쌍, 두 쌍, 두 쌍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카이저 1호입니다. 비행기잖아요. 스커트로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한 용도를 쓰는데 포인트는 뭐다? 마이트 카이저의 헤드를 수납할 수 있는 기믹이 있다. 2호기입니다. 드릴 느낌이 얘도 드릴인데 얘도 드릴이야. 한 집에 두 드릴을 두진 않거든요. 좀 다릅니다. 얘는 이제 동그란 드릴이고 얘는 이제 각진 드릴이에요. 카이저 3호기는 크레인이에요. 네. 갈고리까지 나와주는 거는 꽤나 좋은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이저 4호기 전 해저 탐사선 느낌입니다. 양손 모양의 이 집게가 앞에 다리개랑 같이 움직여진다라는 거. 카이저 5호기 불도저 느낌이죠.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게 되어 있다. 네, 보시면은 이런 이제 콕핏 모양도 다 나름 조금씩 다릅니다. 네. 뭐 무한궤도가 움직여지거나 그러진 않네요. 자, 그리고 네, 이렇게 카이저 Z 때도 써야 되고 그레이트로 합체했을 때도 써야 되고 카이저 뒤에 날개로도 써야 되고 굉장히 다방면으로 이용을 하는 이 친구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트 카이저의 앞가슴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으로 합체했을 때는 이게 뿔. 근데 이 뿔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만화적 허용인데 이 크기가 변하잖아요. 스카이 세이버도 전보 세이버는 여객기고 Z 세이버는 전투기인데 둘이 똑같잖아요. 허용 범위가 좀 넘어서요. 그래서 얘네들도 실제로 마이트 가인의 팔에 붙으면은 더 크거나 비슷한데 더 합체 시리즈에서는 바꿔줬다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기대를 해보고요. 뜯으면서 봤는데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의 뿔이 될 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숨겨놓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설계가 너무 좋다. 로봇을 좋아하는 매니아들도 감탄할 만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얘랑 얘랑 들어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아마도 이제 그레이트로 합체를 했을 때 쓰는 것 같고 얘가 이제 수납이 돼야 된단 말이죠. 비어있는 이 부분을 활용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딱 맞잖아요. 어떻게 이런 설계를 하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카이저 Z로 합체 한번 해볼게요. 카이저 Z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4호기, 5호기를 꽂아주는 거예요. 꽂아진 상태에서 얘를 여기에 합체를 시킵니다. 그리고 얘들을 여기 사이드에다가 꽂아주는데 이 옆구리 쪽에 이렇게 돌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여기에 꽂아만 주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쉽다, 그죠? 야, 쉽다 그랬는데 꽂으려니까 자꾸 들어가네.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머리를 조금 이렇게 길게 빼줍니다. 빼준 상태에서 앞에다가 얘를 꽂아주고 네, 요 가슴 파츠를 또 뒤에 꽂아주네요.
이렇게 되면은 완성입니다. DX 시리즈도 사실 이 정도는 구현을 합니다. 더 합체라면 이런 허벅지까지 뭔가 가려지는 이런 느낌들. 네, 뭐 그것도 욕심일까요? 네, 이 정도가 사실 최선일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카이저 Z에서 마이트 카이저로 한번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트 카이저는 얘를 빼주고 얘를 뭐 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발을 이렇게 빼줍니다. 뭐 차려 자세 DX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살짝 이렇게 펼쳤을 때 서 있을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좋고요. 이 카이저 드릴을 이렇게 갈라주고 여기에 꽂아주는 거예요. 카이저 2호를 돌려줍니다. 드릴을 위에 올려서 꽂아주고 팔을 넣어야 되잖아요. 들어서 얘를 돌려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팔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똑같이 카이저 3호도 바꿔줍니다. 이렇게 뒤를 붙여서 4개의 홈에 끼워주면 아주 기분 좋게 들어갑니다. 팔이 그 만화상에서 여기서 촥 튀어나왔는지 붙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 상태에서 이 팔을 양쪽에 꽂아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카이저 Z 만들었을 때의 이 느낌 그대로 여기다가 그냥 올려줍니다. 자연스럽게 각도를 딱 맞춰주면 이렇게 직각으로 꺾이게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홈에다가 슬쩍 밀어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멋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프로포션은 진짜 너무 멋있네요. 네. 조금 뭐 더 욕심을 내자면 요런 데가 조금 채워지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여기 뒤에 여기도 뭔가 조금 비어있는 요런 느낌들이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허리 막 짤록한 요런 느낌이나 그쵸. 팔다리 시원시원하게 길고 잘생긴 얼굴까지 뭐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것도 한번 해봐야죠. 카이저 드릴의 앞부분을 여기다가 꽂아주면은 드릴 크래셔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타난트급입니다. 마이트 거너. 엄청난 포신을 자랑합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퍼펙트 모드가 있다. 그리고 본인도 기관차랑 캐논으로 변신을 한다. 안에 보여드릴게요. 조금 당황했습니다. 박스가 되게 컸는데 마이트 거너는 부속품처럼 들어가 있고 여기 메인에 베이스가 있어요. 자, 뭐 이런 베이스들 꽤나 신경을 써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어기는 하지만 마이트 가인이라고 써있고 뒤에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열리는 것 같아요. 서랍으로 들어가서 안쪽에 안슬루즈들을 박스 이제 꺼내지 않고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수납하게 되어 있고 마이트 가인의 마크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메인은 바로 이 친구죠. 거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기차가 맞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이 얼굴은 따로 더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팔이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쉐입도 괜찮은 것 같고 꽤나 멋있게 잘 빠진 느낌들은 있고 그리고 바닥에 바퀴가 들어가 있다가 가운데 이 부분에도 바퀴 하나 살려준 엣지들 뒤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 자 그리고 이렇게 독립용검들 그다음에 추가 파츠들 마이트 가인의 얼굴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뭘 가리키는 손 하나 펼친 손 해가지고 세 개가 더 들어가 있고요. 보물단지처럼 쌓여있는데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 때 쓰는 손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독륜검이 쌍독륜검이에요. 그래서 양쪽을 할 수도 있고 빼주면 분리 모드도 된다. 필살기 쓰는 느낌을 주고 싶다. 칼날 앞쪽을 크게 만들어주는 액션 느낌 또 줄 수가 있어요. 마이트 가인의 헤드 파츠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요. 샘프진 마이트, 리키 마이트가 타는 거를 하는 그런 느낌도 주는 것 같고요. 뿔이 파손된 느낌 헤드를 하나 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 로봇 변신부터 한번 해볼게요. 보니까 요거를 떼주는 것 같아요. 돌려서 요 뒤쪽에다가 이렇게 밑으로 올리네요. 90도로 꺾어준 상태에서 주먹을 빼줍니다. 발을 이렇게 좀 올려줍니다. 왼발이 좀 잘 빠지네요. 허리를 살짝 연장을 시켜서 머리를 빼주면 되는 것 같아요. 오!
아, 로봇은 참 좋네요. 약간 포신이 긴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고 로봇으로 변신했을 때는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체를 한번 같이 놓고 한번 볼까요? 참 뿌듯해지는 3인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예쁘죠? 청색 느낌의 마이트 가인, 녹색 느낌의 마이트 거너, 그리고 또 오색 찬란한 마이트 카이저까지 너무 예쁘고요. 최종 합체를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으로 한번 합체해볼게요. 양 팔을 떼어줍니다. 다시 안쪽으로 수납을 해주네요. 이런 설계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앞에 스커트를 떼서 이 스커트를 버리지 않고 뒤쪽에다가 넣어줍니다. 벌크업을 해야 되니까 허리를 조금 더 늘리고 다리도 연장을 좀 시켜주는 것 같아요. 마이트 가인은 이제 끝났고요. 마이트 카이저를 가지고 와볼게요. 팔에다가 감싸서 합체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감싸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홈에다가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네는 그냥 여기 돌기만 하나 올려주면 돼요. 여기만 올려주고 얘만 감춰주고 그냥 여기에 신발만 시키면 됩니다. 마이트 카이저가 여기 카이저 1호에 숨겨 있잖아요. 근데 헤드 위에다가 돌기를 세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게 해놨어요. 봉에다가 결합을 시켜줍니다. 미쳤죠? 이런 거. 참. 이 변신 과정은 DX와 비슷합니다. 네. 지금 합체 과정은 비슷해요. 하지만 조금 더 섬세하게 각도를 좀 맞추면서 움직여질 필요는 있습니다. 이쪽을 열어보니까 그쵸? 아까 마이트 가인의 팔을 넣었던 요 느낌의 돌기가 또 나오네요. 두 개씩 두 개씩 꽂아만 주면 됩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마이트 카이저의 가슴을 여기다가 이제 꽂아주는 거예요. 뭐지?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꽂으면은 비율이 일단 너무 안 맞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었던 디테일러 파츠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는 이렇게 접어서 뒤쪽에 수납을 시켜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풍성해졌죠. 뒤에가 비어 보이지 않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드릴을 3분할로 짜잔! 완성!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 근데 여기에서 나는 조금 아쉽다. 왜냐?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 합체했을 때 만화에서 보면은 이 드릴과 크레인이 예쁘게 결합이 돼 있는데 얘는 좀 커요. 요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과감하게 떼주면 얘의 축소형이 하나 있죠?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두 개 남는 거 이거 어때요? 또 숨겨요? 아니요. 뒤쪽에다가 결합을 시킵니다. 인여 파츠가 하나 없이 완벽한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냐. 동륜검도 한번 꽂아주고.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끝이 아닙니다. 마이트 거너까지 해서 네, 퍼펙트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끝에 이 부분을 클릭 소리 한번 내주면 유격 없이 일단 도라는 갑니다. 여기에서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제가 헷갈리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허리를 꺾어주네요. 허리를 과감하게 한번 또 이렇게 꺾여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와, 이렇게 해야 퍼펙트 캐논 모드가 되고요. 그래도 뭐 만화만큼 깔끔하진 않아도 이 정도면은 뭐 나쁜 아닙니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럼 이제 얘를 또 꽂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또 퍼펙트 캐논 모드를 해주느냐. 이런 걸 내려줘야 되고요. 얘를 또 올려줘야 되고 얘를 내려줘야 되네요. 세 군데에 클릭을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올라갔습니다.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 퍼펙트 캐논 모드 되겠습니다. 조금 클 수는 있는데 확실히 지탱도 잘 되고요. 오히려 무게 때문에 다리가 조금 막 벌어지는 현상들이 생길 수는 있는데 다리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모아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세 군데를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서 퍼펙트 캐논을 만들어낸 것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여 부품이 없게 만들어 놓은 데에 대해서는 칭찬을 100번 해도 모자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 퍼펙트 모드 마이트 카이저와 마이트 건어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더 합체 시리즈의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 퍼펙트 모드부터 그냥 마이트 가인, 마이트 카이저, 마이트 건어까지 실물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후니버셜 스튜디오 와서 감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